헬멧도 괜찮긴 한데 굉장히 맞으면 기분이 표정 봐요. 아, 나 진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진짜. 아, 어린 아이들도 즐기는 겁니다 하고. 아, 하게요. 다리 기시잖아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만 계산하고 있죠. 그러세요. 아, 다리 높게 들어. 이렇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느낌. 상상이 가십니까? 아, 나 진짜. 아, 진짜 뭐요? 그런 숲속을 나는 짜릿한 기분. 이야, 이거 뭐 어찌를 만점이었는데요. 와, 너무 대단하네요. 아, 진짜 여기가 완전 나 지금 똥살 뻔했어요. 아, 진짜 로빠. 아니 뭐야? 장하다 범수 상남자 박범수. 타고 가야 되잖아. 어떠세요? 아까 올라왔대. 고소공포증 있어요. 고소공포증. 아, 너무 막 여기서 한 분 계시네.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여우리. 여우리. 여우리가 누구야? 강아지요. 강아지. 남친이 아니었어요? 고소공포증도 이길 수 있는 집 라인. 여행객들의 온몸으로 발음을 질주하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정훈이 왔어! 정훈이 왔어! 남자애들 둘을 키우는데 매사에 이번 그 여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행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 아. 기타 반주 좋죠. 바로 춤과 노래를 통해 하나가 오, 되는 것. 설레네요. 어머, 한 번씩 잘하셨어. 어머님들은 역시. 아, 오늘 지루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잘 알나? 최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많이 당황해. 많이 당황하셨어. 많이 당황이 되네요. 아, 정말 당황했어요. 네. 고객님. 네,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잊지 못할 또 한 장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출출해진 차에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바로 이 석쇠구이가 범인이었네요. 돼지고기예요? 네, 흥경 약돌 돼지요. 무슨 돼지요? 약돌 돼지. 약돌 돼지요? 네. 약돌? 아니 돼지가 약돌 돼지가 뭐예요? 아, 이게 흥경에서만 나오는 이제 흥경 약돌 돼지라고 하는데 이제 드시면 육질도 좋고 이제 지방도 높고 맛있어요. 약돌 돼지란 해독 기능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문경의 거정석을 갈아서 사료와 함께 먹인 돼지를 말하는데요. 아.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요? 억지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서울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오게 만든 맛. 저기에는 여느 돼지고기랑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맛있어요. 기름기를 싹 빼주라서 너무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니들이 약돌 돼지구나, 약돌 돼지. 응? 고맙다,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많이도 먹네요. 오로지 문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 씹을수록 고소한 그 맛에 약돌 돼지 한 마리 더 잡고 싶더라고요. 아니, 소스육은 이 그 특유의 그 향이 아, 이 식감 완전 자극하는데요. 응?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음 여행길에 오르다 우연히 철길을 만났습니다. 철길을 마주하면 한 번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낭만적인 모습 따라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지 씨랑요. 아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매워. 너무 귀엽네요. 같이 오세요. 비밀의 화원 속으로 들어가듯 이 철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름답기로 유명한 경북 팔경 중에서도 제1경이라 꼽히는 멋진 경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혜의 요새, 삼국시대에 축조된 고모산성입니다.
주변 산세를 이용해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고모산성은 6.25 전쟁의 격전지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